Hey guys, this is Ashley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Zeus, the top laner of T1, after they defeat Guangdong Freaks on a 2-1 match score on week 9 of 2024 LCK Summ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동 프릭스를 2-1로 이기시고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장 지으셨습니다.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네, 요새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쉽게 가는 판이 없고 빡세가지고 오늘도 겨우 이긴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겨서는 다행인 것 같고 기분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겨서. 그리고 제우스 선수는 올해 이제 커리어 처음으로 오로라를 뽑아드셨잖아요. 아주 약간의 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궁으로 한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우스 선수는 오로라도 AD 챔프 같지 않은 이런 평가들도 있던데 전체적으로 오로라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오로라가 라인전에 어느 정도 좀 약점이 있지만 교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챔피언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좀 며칠 전에 대회에서 이제 킹겐 선수가 유성의 돌발의 이격을 이렇게 찍고 이선마를 하는 빌드를 했었거든요. 그거 보고서는 좀 되게 라인전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탑에서는 사실 라인전도 미드에서는 모르겠는데 탑에서는 일단 라인전도 좋고 사실 후반에 가도 별로 딸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했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 상대가 서브를 걸었죠. 서브를 걸었는데 삽 상황에서 바텀이 뭔가 제가 느끼게 픽이 너무 강해서 얘네가 이거 못 지나올 것 같다 해서 흔히 말해 이제 검문소를 한번 열어봤는데 제가 탑에 원래 테를 찍어야 되는 타이밍에 검문소를 한번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뭔가 탑에서 보는 그런 손해만큼 바텀이 그 정도로 뭔가 이득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바텀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 판단이 좀 미스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냥 좀 탑이 이게 텔 딱 찍고 보니까 상대 나르는 이제 텔도 있고 경험치도 저보다 한 0.6레벨 정도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트를 많이 먹더라고요. 나르 확실히. 라인전에서 이제 그렇게 저는 텔 빠진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이 게임은 이제 오로라의 뭔가 그냥 잠그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로라의 장점을 잘 못 살리지 않나 싶긴 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로라 미드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볍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탑 오로라와 미드 오로라의 차이라던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단 탑 오로라는 라인전이 저는 강한 픽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가 나와도 좀 거의 리드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미드 오로라는 사실 아직 좀 약간 라인전이 좀 약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인 선수는 오히려 리코 같다라고도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라인전도 메카닉이 비슷한 부분이 많고 공이 좀 큰 임팩트를 가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우스 선수가 굳이 비교하자면은 원래 존재하는 챔피언 중에 어떤 챔피언이 오로라랑 좀 비슷하거나 좀 결이 비슷하다 그런 느낌일까요? 저도 일단 리코 그런 류의 챔피언은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팔이 짧은 메이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니시에 강력한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냥 굳이 탑으로 따지면 캐넨의 좀 더 상위 호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캐넨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에 캐넨을 시즌 동안에 자주 하신 적도 있었고 뭐 다양한 챔피언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탑질이를 하신 적도 당연히 있었고 제우스 선수는 현재 이번 시즌에 그 탑 메타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탑 메타는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사이드 단계를 주도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더 저는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캐넨의 픽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원래 캐넨이 사실 밸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라인전이 일단 너무 강력해서 상대로 뽑았을 때 일단 주도권이 많이 애매해져서 뭔가 까다로운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캐넨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잘 안 나왔던 것 같고 일단 캐넨이 사실 한타에서 활약하는 장면은 저는 이게 저희 본대가 사거리가 더 길어서 상대가 좀 먼저 급하게 박아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완전 컨셉을 다 갖다 박는 그런 조합을 짜서 그렇게 하면은 좀 저는 캐넨 한타에서 활약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좀 되게 수동적인 픽이라고 생각해서 캐넨도 어떻게 보면은 사거리가 짧긴 하고 요새 그냥 탱 서포트들이 사실 탈진이나 알리가 그냥 이렇게 W 밀기만 해도 사실 한타 때 마크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되게 수동적인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초중반을 그냥 이끌어주는 챔피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조합에 갖춰지지 않았으면
네, 그냥 그 정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T1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T1이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농심한테 1대 0으로 지면서 플레이오프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뭐 구마유시 선수라든가 김종혁 감독님이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다시 합을 모았다, 으쌰으쌰 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제우스 선수 입장에서 좀 듣고 싶었어요. 일단 이번 시즌은 유독 좀 뭔가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뭔가 게임이 어려워졌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대회에서든 사실 그냥 매판 뭔가 좀 난이도가 뭔가 빡세다고 느껴지고 그런 점들이 그냥 이게 제가 진짜로 폼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지금 뭐 수압도 자주 나오고 그런 거에서 좀 많이 휘둘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유독 그렇게 팀원들끼리 더 대화 많이 하고 최대한 정답을 잘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우스 선수가 디펜딩 골드 챔피언이잖아요. 파이널스의 MVP잖아요. 네, 말이 어렵네. 그 팀원의 천둥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워낙에 높은 것 같은데 아 그냥 최근 폼만 보고 사람들이 아 제우스 선수 폼이 약간 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초비 선수의 유명한 명언이 있거든요.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그 결승에서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플레이오프가 중요하기도 한데 제우스 선수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신의 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초비 선수가 얘기한 거는 좀 너무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제 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사실 제가 이번 시즌도 몇 번 나왔던 요네나 그런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구도 그냥 아까 이전에 말했듯이 좀 제가 사이드 단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사이드 주도권을 잡고 제가 혼자서 좀 많이 자유를 부여받고 할 수, 그런 픽을 했을 때 저는 제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좀 제가 이번 시즌 한 픽들을 생각해 보면 뭐 캐넨을 많이 했죠. 일단 캐넨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사실 사이드를 혼자서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원래 혼자서 잘 하던 것도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좀 되게 항상 좀 수동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당연히 이제 대회를 본 입장에서는 하는 게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좀 그렇게 느낄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물론 그냥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는 다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여져 예를 들어서 오늘 오로라 같은 경우도 제가 미스를 하긴 했지만 탑이 이미 탭 빠지고 1렙 차에 나는 상황이라서 라인저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요새 그런 상황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거대한 벽에 막혀서 그냥 개인이 그걸로 뭔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뭔가 놓여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수압을 당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거나 그런 것들이 좀 겹쳐서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결승 전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거 말한 것들은 다 뭔가 픽이나 그런 게 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점차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T1 그리고 제우스 선수의 남은 시즌 각오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시즌 내내 좀 힘들으셨을 것 같고요. 경기력이 너무 오락가락하기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뭔가 많이 힘들다고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 이제 정규가 이제 거의 끝난 거고 사실 저는 좀 느낀 점도 많고 배운 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작년에 그 뜻이 점점 이렇게 다시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저도 열심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1의 우승 가능성 몇 퍼센트입니까? 25%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